18일 하루 동안 강릉과 양양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영동 지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도내에서도 이르면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. 강원도와 각 지자체들은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요즘, 원주에서 이웃을 위한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진 것을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이들을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났습니다. 원주의 한 스키장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던 직원 3명이 미끄러져 철조망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강원,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